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이세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북한 미사일 발사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북미 그리고 남북관계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아시아경제 양락규 국방안보 전문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기술적으로 발사체, 미사일 양쪽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지금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발사체에 공격용 탄두를 장착하면요, 미사일이 됩니다. 네네. 또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달면 뭐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추진체에 불과한데요. 예. 이 결국 무엇을 장착했느냐, 어떤 위도를 갖느냐에 따라서요, 미사일이냐 아니냐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미사일 외에 다른 곳으로 분석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우리 정부만 발표를 좀 미사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술 유도 무기를 미사일로 평가를 하게 되면요.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예. 또 여기 유엔으로 확대되다 보면 앞으로 뭐 남북관계, 북미관계 풀어가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뭐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일각에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과 연관이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현지 시간으로 4일이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않다 않는다. 이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결국 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대응을 자제하면서요. 이 협상의 재개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추가 행보 견제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은 발사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북미 협상이라든가 뭐 남북 협상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미사일로 결국 결정이 날 경우에는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협상 테이블 자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프닝 통해서 잠시 이혜훈 정보위원장의 녹취를 틀어드렸었는데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미사일인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좀 조사 기간도 좀 일정 기간 또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자, 오래 걸립니까? 이것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아, 어제였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국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뭐 기술적인 판단은 국정원 소관이 아니고 이건 국방부의 업무, 합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 국정원의 어떠한 입장이나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건데요. 뭐 결국 뭐 재원, 항적 거리, 사거리 등을 모두 분석해야 하는데 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2017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서 발사를 했잖아요. 예. 이때는 국정원이나 뭐 국방부, 정보기관에서요. 이 미사일의 종류를 당일이나 오래 걸려 뭐 다음날 공식 발표한 적이 많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북한 매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언급을 했는가가 이 미사일 또는 발사체를 규명하는 좀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발사 명령을 내릴 때 내용이 있잖아요. 네, 발사 명령을 내렸다고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표명적인 이유고요. 이 당시 그 북한 관영 매체들은요, 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타격 훈련이 있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뭐 강력한 힘으로만 진정한 평화 안전 보장되고 담보되려는 이 천리를 명심해라라고 이 북한 매체들은 전했는데요. 당시 중요한 문제는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휘권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자기의 결심을 하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러한 발사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미사일입니까? 발사체입니까? 아, 이게 그 여러 가지 뭐 논란이 계속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거는 미사일로 봐야 합니다. 이 미사일 그때 발사체를 보게 되면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고 러시아제 지다지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다라고 네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최대 사거리가요 240km입니다. 네네. 또 뭐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좀 조절만 한다면 이 한반도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칸데르 이 미사일이 무서운 장점이 있는데요.
회피 기동을 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겁니다. 네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요격을 대부분 회피를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라는 건데요.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도 막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대지 미사일,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이라는 것이고, 지대 공 미사일, 땅에서 그 하늘을 향해서 쏘는 그러한 그 미사일과 좀 다른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뭐 정부 당국은 이렇습니다. 뭐 지대지 미사일 하나만 놓고 공격용이다 방어용이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북한 입장도 똑같습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방어적 성격의 뭐 통상적인 훈련이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지대지 미사일은요, 분명히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예. 이 사드나 철마같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미사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이것은 어제 그 이해훈 정부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에도 좀 일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발사를 보면서 북한에서 북미 협상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 협상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이 전형적인 북한식 압박 전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지난 2월이었죠.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협상은 멈춰섰고요. 또 그 언론을 통해서 공방만 주고받다가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하는 일종의 도발 의지가 발동한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조급증이 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하면서 타격 순서 방법도 정해졌다고 했죠. 이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던 무기 사진까지 한 10여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의도는 뭐 자신들의 도발을 제대로 봐달라 이런 적극적인 형태의 도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형 무기를 보여주면서 이 협상력은 높였는데요. 단지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선택해서 미국과의 약속은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버겁고 또 이 뭔가 공고하고 싶은 많은 마음에서 이 북한으로 입장에서는 뭐 최적의 도발 카드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무기 사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두 번의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에서 첨단 전술 무기 시험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올해 4월에도 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개적인 군사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정부 당국이 두 번이나 언급되는 무기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과 뭐 동일 무기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건데요. 뭐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사일 개방 능력 또 미사일 보유수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북한의 같은 전략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앞으로 보이게 될까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발사 13시간 뒤에 나왔는데요. 네네. 이 의미는 즉각적인 맞대응을 좀 자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 뭐 깨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직설적인 비난보다는 뭐 비교적 점잖게 달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대화 이지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이 북한의 도발 직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언론에 따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직후에 내가 김정은에게 당했다라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감정을 추스린 뒤에 반영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역시 뭐 대화의 틀 일단 깨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많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지난달 27일은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었고요. 또 청와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앉히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던 만큼 이번 상황이 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긴급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쭉 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는 NSC 대신에요,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또 국방장관만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는데요. 뭐 요란을 떤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뭐 단거리가 됐던 중거리가 됐던 뭐 미사일이든 아니든 이 문제를 떠나서요, 이 북한이 도발을 한 상황이라 중재자 입장에서 그만큼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문 대통령 취임이 곧 2주년이 다가오는데요. 뭐 지난 1년간 공들였던 대북 정책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뭐 상황 관리에 고심하는 분위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라고 수정까지 하고 그랬는데, 네, 국방부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뭐 발사체라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이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40분 있다가 단거리 발사체다라고 수정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 발사체라는 입장은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도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비핵화 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도를 부정하고요. 이 사실이 아닌 희망을 말한다. 이런 비판도 일기도 합니다. 자, 북한이 지금 우리는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북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북한은 미사일이라고는 안 하고요. 전술 유도무기라고 했습니다. 네네. 이 전력을 감추기 위해 언급을 피한 걸로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미사일을 쐈다고 말하는 순간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때문에 뭐 깡맥했던 비핵화 협상 국면이 더 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입장은 뭐 우리 정부와 미국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양국 모두 뭐 북한이 1년 반 가까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순간을 미사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이 뭐 지금까지 대북 정책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자인한 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뭐 이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건데요. 이 다만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먼저 살짝 판을 흔들어 본 건데요. 음흠. 문제는 뭐 북한의 다음 행보입니다. 이번에는 뭐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발사체였는데요. 다음에 만약에 주일미군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또 하와이나 미 본토를 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뭐 협상판이 전면 다 흐트러지고요.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대안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데요. 네네. 이전에는 어떤 카드를라도 한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의 양락규 국방안보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돌아오죠.